장인어른이 삼행시에 빠져 사는 사람이야. 그 맨날 삼행시를 물어봐. 나 어떡하냐 이거. 장인어른이? 어. 그래? 재밌네. 야, 재밌는 게 아니라 내가 삼행시를 못하니까 맨 점수를 지금 밀어간다니까. 너 삼행시 잘하잖아. 어. 나 좀 트레이닝 좀 시켜줘라. 야, 우리 장인어른 될 사람이 옛날에 군인이셨거든. 본인 스스로도 이게 아우라가 넘친다고 맨날 얘기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 아우라로 삼행시를 지낸다. 아우라? 어, 아우라. 삼행시래? 어, 하면 되지. 아. 아빠, 힘내세요. 오.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빨리. 라. 나가서 돈 벌어와. 야, 아빠가 억장이 무너지겠는데? 어. 야, 아빠가 이렇게 하면 억장이 그냥 무너지겠는데? 어, 나가서 돈 벌어와. 힘을 내야 나가서 돈을 벌어올 거 아니야. 장인어른이 빵빵 터지겠다. 이거는 우리 장인어른이 취미가 강아지 키우시는 거거든. 강아지 사망했을 때? 강아지는 약간 내 실험? 어, 내가 어제 와이프랑 한 대화를 갖다가 삼행시 해볼게. 강. 강소라 닮은 거 같지 않아 자기야? 아. 아이유도 닮은 거 같지 않아 자기야? 자기 생각은 어때? 지. 지랄하지 마.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우리 내 결혼할 여자분한테도 내가 많이 하는. 아, 그래?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못 하거든. 장인어른 되실 분이 경상도 사람. 경상도.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모대기로 고기를 많이 했네. 알아? 모대기야 뭐야? 무더기의 강원 그 사투리란 아, 그래? 말이야. 어, 모대기. 오케이. 모. 모텔에서 남녀가 끌어안고 나온다. 대. 대낮부터 말세다 말세. 기. 기가 막힌다. 우리 아빠네. 야, 이거 실화 아니냐? 부추전도 해? 부추전은 약간 첫 시작부터 남자들이 안 웃을 수 없게 치트키를 좀 써볼게. 부. 불알이. 추. 추워지니까. 전. 전다 쪼그라드네. 야,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자기 애가 엄청 강. 자. 자기야, 오늘 우리 첫날 밤이네. 기. 기대해. 걷는다. 짠. 애. 애기. 부추전 이제 그날 부추전. 야, 신혼여행을 더운 나라로 안 가고 추운 나라로 가. 야, 이거 남자 공감되네. 친구야. 이행시도 시켜. 여우로 이행시. 여우로 이행시 돼? 내가 어제 있었던 실화야. 여. 여보, 이거 닮은 꼴 어플인데 한번 해볼까? 찰칵. 누구 나왔어? 우. 울어. 해산물 같이 생기긴 했어. 우럭나왔어. 그 이행시로 바로 하네. 어. 원래 오징어 하는데 너무 열받을까봐 우럭이라고 뻥쳤어. 칭찬해준 거네, 우럭으로. 사람으로 안 나오더라고. 오, 우럭. 야, 대화형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대. 대박이야. 화. 확실하네. 우럭 닮았네. 형. 형네, 형수님. 가족은 건들지 말라고 내가. 형, 가족은. 야, 결혼하려는데 우럭? 내 와이프, 형, 와이프 둘 다 우럭 닮았어. 첫날 밤에 우럭 닮은 그게 이 새끼야. 우럭이랑 먹으러 가자. 부추전에. 그랑프리 나이트나 가자. 아, 형. 왜 이렇게 얼굴이 죽상이야? 야, 나 이번에 대리 달았잖아. 어? 뭐 이렇게 힘드냐? 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 아니, 회식을 가면은 야, 술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지. 무슨 삼행시를 하라고 그렇게 시키냐, 삼행시를. 부장님, 삼행시 시켜? 아, 그럼 하면 되지. 뭘 걱정이야. 야, 생각이 바로바로 나냐고, 삼행시가. 안 나지. 아, 그냥 즉흥으로 그냥 헛소리 하면은 그게 삼행시지. 뭐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 삼행시 잘해? 아, 삼행시로 많이 만났지. 원래 삼행시는 짜는 게 아니야. 그냥 바로 봐도 애드립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너 삼행시 바로 할 수 있다 이거지? 아, 삼행시 그냥 바로 하는 거지. 야, 그럼 내가 운 띄울 테니까 바로바로. 나 생각나는 거 막 바로바로 얘기한다. 약수터. 바로 해? 어. 약. 약간 놀랐어요. 남자 자취방 처음 와봤거든요. 수. 수북히 쌓여있는 거. 저거 뭐예요? 터. 털이에요. 대박인데? 응. 야,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다고? 갑자기 한 건 아니고 형 집에 항상 수북히 쌓여있는 거. 아, 우리 집에 와서 그거 있는 거? 그래, 그걸 좀 생각을 해. 형, 재밌으면 형 갖다 써, 부장님한테. 알았어, 김희애. 아, 김희애? 어,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김희애. 오케이. 어, 김. 김이 모락모락 국이 완성됐다. 희. 희한하게 오늘따라 맛있네.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애. 애미야, 국이 짜다. 대박인데? 응. 아니, 애미야, 국이 짜다가 이게 나와? 우리 엄마 국을 짜게 하니까.
선수네 이거? 응. 이 예시어는 나올지 생각을 못하는 예시어를 내가 줘볼게. 이건 삼행시니까 삼행시 해봐. 삼. 삼겹살 잘 먹었습니다. 행. 행님 지갑을 안 갖고 왔다고요? 시. 시부럴? 이거 해줘. 대외비. 대. 데이트하러 가는 길. 왜? 왜 이렇게 힘이 넘치지? 왜 그러지? 아! 비. 비아그라 먹었구나. 아 그거 지금 생각했다고? 비아그라. 오피스. 오. 오늘도 수고한 나. 피. 피곤하지만 집에 와이프가 있어서 힘이 난다. 여보. 스. 스타킹 찢어도 돼? 많이 찢어본 점수인데 이렇게? 아 커피색 뭐 살구색 다 찢지. 비둘기색. 그럼 이거 치두부. 취. 취한다. 아이 김대리. 아이 이거 뭐지 이거? 두. 두 개가 만져지는데 이거 뭐야 이거? 부. 불알입니다. 남자들이라면 다 갖고 있는 그거를 삼행시에 쓰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 납길. 여자 느낌으로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그럼 여자야 지금? 그럼 알았어. 납길. 응. 납길. 납. 나쁜 놈. 내가 오늘 어떻게 외박했는데. 기. 기분으로 혼자 다 내? 일. 1분밖에 못하냐? 와. 너 휴가 어디로 가? 휴가? 응. 바닷가 가지. 바닷가 가? 응. 나도 바닷가 갈 건데 같이 가. 형이랑 뭐하러 둘이 가? 나랑 같이 가면 이번에 대박이다. 왜? 내가 지금 아이디어가 지금 대박 난 게 있거든. 그래? 뭔데? 가면은 우리끼리 놀 거야? 남자끼리?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내가 그거를 어떻게 꼬시는지 알았다니까. 그래? 지금 어떻게 해? 내 등에다가 삼행시로 타투를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글씨가 있으면 모지하고 볼 거 아니야. 아, 삼행시 타투. 그치? 그 여자분들이 보고 뭐 존나 웃겨 이렇게 하면 이제 말 볼 거 아니야. 그런 게 하는 거지. 레터링으로? 근데 내가 삼행시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줘. 그럼 내 그 삼행시를 여기다 새길게. 재밌는 삼행시 하면 되는 거야? 재밌는 삼행시 하면 보고 딱 웃는 거지. 여기서 빵 터지고 내 얼굴 보고 다시 빵 터지고. 삼행시 보고 안 웃었는데 형 얼굴 보면 빵 터지지. 그니까 네가 그걸 해줘. 그래? 그럼 내가 요걸 하는데 내 네 실력을 잘 모르니까 바로 타투하긴 그렇고 헤나로 할게. 헤나로? 일주일 뒤에 지워지게. 안 터지면 바로 바꿔. 바로 바꿔야 땅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 그 내가 좀 제시를 몇 개 갖고 왔거든? 네가 요걸로 한번 해줘봐. 그럼 내가 그 중에 웃긴 거 새길게. 그럼 첫 번째 내가 갖고 온 게 돌직구. 돌. 돌아오는 그녀의 생일에 깜짝 이벤트로 직. 직캠으로 몸에 물을 뿌리고 섹시 댄스를 찍어서 보냈다. 그리고 구. 구속됐다. 아 철컹철컹이네. 바로 가지. 두 번째 건 러시아. 싫어야. 싫어야? 싫어? 러. 어제 남편이랑 싸우는데 시. 시어머니가 와서 한마디 했다. 아. 아범 이겨라. 아범 이겨라. 팔은 안 흐르고 있네. 그치 팔은 안 흐르고 없지. 저기 아가씨들은 안 터지고 아줌마가 빵 터지겠는데? 취두부. 취. 취해서 와이프에게 시비를 걸다 두. 두들겨 맞고 부. 불알이 터졌다. 와이프가 거기를 때린 거야? 니킥으로. 아 니킥으로? 정관 수술을 그냥 해주셨네. 형도 좀 없지 않나? 터지지 않았어 옛날에? 아니 나는 작아서 그렇지 있긴 있어. 작은 거야? 작은 거지 있긴 있어. 그럼 다음에는 상당수. 상당수가 이렇다 할 때 상당수. 상. 3년을 기다려왔던 그녀와의 첫날밤. 당. 당당히 그녀가 옷을 벗는다. 헉! 숫! 수컷이다. 남자야? 수컷. 그럼 그녀가 아니라 형이네? 그치. 야 근데 이거 바다 가잖아. 그럼 요즘에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외국인도 많잖아. 외국인? 일본인도 특히 많단 말이야. 일본인? 일본인. 일본인한테도 혹시 이렇게 어필이 될까 해가지고 단어를 좀 갖고 와봤는데 야마. 이행시 야마. 일본 사람들 꼬시게 해줄게. 야. 야. 일본 사람들이 배고프면 어디 가는 줄 알아? 마. 마크도날드. 스타바쿠스. 스타바쿠스. 야 다음은 그 사랑빵 내냐 사랑빵? 사랑방?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아주 사랑스럽게 내가 지어줄게. 반전을 줄게. 반전이 있는 거야? 사. 사랑스러운 그녀는 랑. 앙증맞게도 방. 방구 냄새가 독하다. 아 여성분이 방구 냄새가 엄청 독한 거지. 이거 돼? 진라면? 상황극으로 한번 해볼까요? 진라면으로? 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줘. 나. 나랑 안 사귀는 이유가 뭐야? 면. 면상. 아 내 얘기야? 형 자주 듣는 얘기잖아. 그럼 다음 거 라이너.
아이라이너 여자들 라 라미녀 너 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 너 너는 아니야. 그것도 또 나야 이것도? 싫어하지. 아 이것도 또 나야? 옛날 민영이 좋아했잖아. 자 다음은 벙거지 되냐 벙거지? 남녀 성 벙 뻥치지 마 거 거짓말하지 마 자기야 지 진짜 이게 선거야? 진짜 이게 선거야? 이거 내 얘기는 아니야. 그치 형 안 서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선조다 이분이 우리 선조다 이거 돼? 희망을 담아서 선조다 선 선생님 조 존나 이뻐지고 싶어요. 어떡하죠? 가 다시 태어나세요. 아 이런 분들은 그치 수술하면 죽어. 그치. 이거 이행신데 이웃 되냐 이웃? 어. 아까 성대모사로 해줄게. 어 성대모사로? 알았어. 어. 성대모사 이 이제 돈으로 사겠어. 웃 웃기지 마. 누구? 어? 누구 웃기지 마. 갈 먹어봤어? 아. 원빈이야? 어. 오, 옥담으로 따라 띠띠껴 이거네. 뭔 띠띠껴? 알았어. 어, 그럼 권상우 아니야? 권상우였냐 이거? 어. 아, 다 똑같은 어. 목소리가 있어서. 너 왜 이렇게 삼행시 잘해? 나 삼행시 공부했잖아 대학교 때. 너 어디 나왔어 대학교? MIT 공대 삼행시 학과. 네? 거기서 논문 써갖고 조기 졸업했잖아. 무슨 논문? 삼행시의 원리와 이해. 삼행시의 원리와 이해라는 논문을 네가 썼다고? 어, 내가 썼지. 오. 그때 교수님들이 좀 몇 개 있거든 웃긴 거? 해줄까? 어, 뭐 해줘봐. 뭐야? 그거 웃기면 어. 내 그거 생길게. 야식. 야. 야식으로 장어를 먹었더니 식. 식구가 들었다. 현대 되냐 현대? 형 공감. 어? 내 공감? 어. 나를 보면서 얘기한다고? 어. 형한테 뒤에 등에 딱 써있잖아. 어. 이 이행이시가. 어. 이걸 딱 보고 형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공감이 있어서 빵 터지게 해줄게. 현. 현재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형이 네 대가리가 제일 크다. 대가리가 제일 커. 형 대가리 겁내 커. 내 대가리 머리가 지금 이래서 그러고 대가리가 뭐 커. 딴 데는 야 머리는 짧은데 대가리가 밑으로 커. 아 어. 머리 그랬지. 빨리 좋아. 어, 아 커피 사고 좋다 야.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나 다음 주에 어. 산악회 가거든. 너는 산악회 다니는 거 알지? 산악회 알지. 어 이름 뭔지 알지? 산악회 이름 삼행시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 삼행시 막 하면서 서로 막걸리 먹고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삼행시 못하면은 제명이래. 내가 제명이 되면 안 된다고. 어. 좋아하는 아줌마가 있어. 아 거기에? 그래. 아 그래서 맨날 산에 올라가는 거야? 미친듯이 가는 거야. 삼행시 이번에 뭐 할지 이거 받아왔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알려줘. 그럼 내가 가갖고 산에서 꼭대기에서 어. 딱 해가지고 전화번호 딱 해. 그래? 그래. 아줌마 친구 있어? 있겠지. 바로 가자. 바로 가? 첫 번째 제시어가 어. 딱새우. 딱새우? 딱새우. 이거는 내가 이거 하는 순간 그 아줌마랑 바로 딱새우에 소주 한 잔 먹으러 갈 수 있게 해줄게. 오, 딱! 딱 벌어진 어깨. 쇠. 쇠도 부러뜨릴 것 같은 튼튼한 종아리. 저 사람은 바로 우. 우리 누나다. 요즘 산에 좀 가던데. 아 다리통이 어. 다리통이 이만해? 팔뚝이 더 두꺼워. 아 팔뚝은 더 두꺼워? 어. 목도 두꺼워 이만한데? 응. 두 번째는 사모아. 사모아? 어. 어. 내 실화를 좀 바탕으로 한 얘기요. 사. 사우나에서 찜질방으로 올라갔다. 모.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 잘생긴 거 날아가지고. 아. 아소리를 안 해봤네? 목소리 뿌리한 거야? 아니 곰돌이 풀랑 똑같잖아요. 양머리는 했지. 양머리하고 아 양머리하고 어. 생명선 이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잊을 수 없는 나의 생 생생히 기억난다. 명 명절에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싸우셨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선 선빵을 날리셨다. 할머니가 선빵을 날리셨어? 할머니가 밑에서 이렇게 아잘꼬치를 이렇게 선빵을 응응 아니 발로 와우 하이킥 하이킥 어. 할아버지는 맞고 괜찮으셔? 틀리가 날아가는 모습 아직도 슬로우로 아 바로 이렇게 어. 백짬뽕? 백짬뽕 대? 와이프가 나 처음 봤을 때 얘기해준 거거든. 100년 만에 소개팅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왔다. 짬 짬을 내서 화장실에 가서 립스틱 색깔을 바꾸고 뽕 뽕브라로 바꿔찼다. 자신감 상승. 야, 물비누. 아이와 엄마의 대화 느낌으로 어, 해볼까? 알았어. 물비누. 물.
물어볼 게 있는데 엄마, 애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비. 비밀인데 엄마랑 아빠가 손잡고 자면 생기는 거야. 알았지? 누.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지. 엄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다 알고 있었네. 그치? 꼬마였는데 다 알고 있었어. 마당발인데 이거 뭐냐? 마당발 이거 어렵던데 나는. 카톡방에 맨날 삼행시 올리는 애 있어. 마당발. 누구? 걔가 써놓은 거야? 마당발? 내 거 한번 읽어줄게. 어, 네 친구들은 삼행시 다 잘하네. 마. 마음씨 좋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당. 당당하고 기운도 넘치는 내 남친은 발. 발기부전이다. 고개 숙였네. 항상 겸손한 친구. 항상 90도로 인사하고 있지. 그래, 항상 겸손한 친구네. 어디 나가면 겸손한 친구. 그치. 아, 항상 숙일 줄 알고. 힘든 삶이다. 형, 내 얘기는 아니야. 공감되지 않아? 아니야. 나는 항상 혈기왕성해. 아 그래? 어. 아. 맨날 그 생각밖에 없어. 근데도 그랬던 거야? 근데도 그런 게 뭐야? 선천적으로 좀 있네. 아 선천적인 거야? 우리 아버지 욕하지 마라. 아 또 그렇게 가나? 우리 아버지 욕하지 마라. 어. 마지막 거 하바나 되냐? 하바나? 그럼 이건 내가 형의 입장으로서 한번 쳐볼까? 하. 하느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 바라는 게 있어요. 이제 태어나는 제 딸 제발 나 안 닮게 해주세요. 내 얼굴이 어때서 딸이 나빠를 닮아야지 안 닮으면 좋겠어? 첫 번째가 입체미. 입체미? 어. 이건 내가 약간 조선시대 선비와 여인의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 입. 입으로 들어가는 물도 급하게 드시네요. 체. 체할까봐 나뭇잎 하나 끼었습니다. 허허허. 미. 미친년. 미친년이지. 아. 그걸 왜 띄워 그거를. 그치. 어.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데. 오게 더 걸려 그거. 급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친년이네, 맞네. 죽이려고 하고, 킬러지, 킬러. 나도 킬러다. 아, 킬러구나, 그 시대. 두 번째로, 다이아 이거 돼? 다이아 얘기하니까 또, 전 여친 생각이 좀 나는데. 다. 다 부러워하는 이. 이쪽에 있는 내 여자친구는. 아. 아가리에서 똥내가 난다. 야, 이거는. 아, 장난 아니야. 내가 전 여친한테 물 줄 때, 나뭇잎 하나 띄웠어. 아 죽일라고? 똥내보다는 차라리 나뭇잎 냄새가 나지. 아 그게 낫네. 근데 그때 은행을 띄웠나? 왜 은행 냄새가 나지? 대머리로 돼? 되지. 대. 대머리였어. 뭐? 머리에. 리. 일본 달 데가 없다. 없지. 피아노. 또 다른 전 여친인데 피아노 칠 때 또 생각이 또 난다. 피. 피아노 치는 그녀는 너무 아 아름답다. 그녀는 지금 노 노브라다. 대박이다. 어딨냐 그 나 구경만 가면 안 되냐? 나 나중에 독주회 하면 알려줘. 꼭 갈게. 너랑 전 여자친구인데 내가 너랑 친하다고 꽃다발 들고 이렇게. 뒤질? 알았어. 자 그러면 슬러그 돼? 와이프 생각이 좀 나는데. 슬. 슬프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도 러 너랑 결혼할 거야. 그 그래서 다시 안 태어날 거야. 여기 돼 이행시. 여기 되지. 돼? 여기? 남자들 빵 터진다. 아 진짜? 어. 여. 여자친구가 스킨십을 해주면 나는 기 길어진다. 빵 터지는 거지. 빵 터지는 그래. 근데 형은 길어지나? 형 1cm잖아. 1.2cm 되나? 벼수학으로 돼? 평소에 형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줄게. 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수. 수술 해야 돼. 형 심각해. 무슨 수술인지 알아? 확. 확대 수술. 이거 확 뿌려버릴까봐. 야, 이 씨. 요즘에 부장님이 맨날 같이 야구를 보재. 근데 야구만 보는 게 아니라 야구를 보면 삼행시를 시켜. 정신 나간 놈인가 봐. 삼행시로 홈런 치면 되잖아. 야, 그랬으면 내가 진작에 했지.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너 만나자는 게 부장님이 맨날 그 잘 쓰는 단어들 있잖아. 그거 내가 리스트 좀 받아왔단 말이지. 그거 네가 삼행시를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그거 배워가지고 그 앞에서 말로 홈런을 때릴 테니까. 야구장으로 삼행시 시켜. 야구장. 야구장으로 할 수 있어? 야구장 되지. 어? 야구장 하면 치어리더가 아니고 양대리가 생각나게. 또 듣고 싶어서. 와 대박. 알았어. 운 띄울게. 어. 야.
야, 오랜만에 나이 보니까 좋다. 구. 구석 봐봐. 나이 먹고 여자 꼬신다. 어? 장. 장인어른. 야, 너 장인어른 아직도 그 버릇 못 벗었네. 어제 장인어른 본 것 같아. 부킹 가는 여자가 겹치면 어떻게 마음에 들어서. 겹치면? 어. 양수병으로 때려야지. 아, 장인어른. 아니, 와, 장인어른 아니, 때리고. 웨이터. 자주 쓰는 말이 부장님이 어. 그나마 니들이 뭐 그나마. 싫어라고 해, 내 싫어. 어? 네 싫어? 내 싫어. 어. 그 그녀를 처음 봤을 땐 아이유 같았었는데 나 나랑 결혼하고 나니 이제는 우리 여보 마 마동석 같네. 싫어하네. 떡대 장난 나 봤잖아. 봤어? 어. 어제 밖에 나가더니 미용실 가서 어. 머리도 그렇게 깎고 왔어. 야, 머리를 스포츠로 깎았어? 머리 스포츠로 깎고 왔어. 와. 일본 영화 매니아야. 어. 야메떼. 야메떼. 이거 일본 말인데 돼? 되지. 야. 야.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기가. 매. 매일 밤 손으로. 떼. 때려줘. 더 세게. 야메떼. 야. 이것도 실화야? 마동석이 네 엉덩이를 그렇게 때리는 거네 그럼. 어. 그러면은 우리 부장님이 유디티 출신이야. 유. 유리창 밖에 진짜 멋있는 남자 지나갔다. 귀. 뒤태 봐봐. 장난 아닌데? 대박이야. 티. 티 팬티 입었어. 아 더러. 너 내 거 봤지? 봐봐. 어? 내 거 봤지? 아 유리창이 반사돼서 형이 보인 건가? 내 거 봤지? 나 지금 빨간색에 큐빅 박혀있는데 여기. 우리 부장님이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거든. 어. 부정형으로 돼. 부정형? 부. 부끄럽게 사람 맞는 데서 맞추고 그래. 정. 정신 나갔어? 아 그만 만져. 거길 왜 만져? 형. 형 그만 만져. 집에 가서 만져.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만진 게 그렇게 됐구나. 좋다. 야 그러면은 어. 스피커로 돼? 스피커로? 야 약간 남자 공감을 해. 남자 공감. 대박이네. 스피커 알았어. 스. 스치기만 했는데 피. 피가 몰리더니 커. 커졌네? 대박. 어. 부장님이 삼행시로 삼행시를 시켜. 와, 삼행시로 삼행시 시켜? 이거 옛날에 내 친구 정배라고 알지? 형. 아, 정배 알지. 동네 다니면서 개똥 있으면 먹으면 초콜릿이다 이렇게 먹더네. 어. 그 가면 했던 거 있거든? 삼행시로? 삼. 삼프로 머리를 감았다. 행. 헹궜다. 시. 시대. 퐁퐁이네. 아직도. 아직도. 퐁퐁으로 머리 감고. 하, 맨날 세수할 때마다 하도 퐁퐁을 닦으니까 뽀독뽀독뽀독뽀독 소리 나. 그 여기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지고 기름기가 하나도 없지. 기름기 하나도 없지. 이렇게 만나지 마. 너 그때 내 명품 가방 그거 찢어진 거 돈 준다며 왜 안 줘? 네가 찢어먹었잖아. 혹시 물어내라고? 아 돈 내놔 빨리. 형이 지금 소가죽 얘기하니까 소가죽 3행시가 떠올라거든? 그것까지만 한번 지워보고. 갑자기? 어. 갑자기 소가죽? 소. 소원이 있다. 가. 가능하다면 형이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야, 죽어. 야, 주워주려고 여기까지. 야, 티팬티 내 거 건들지 마라. 야, 티팬티 마. 지금 팬티 건들지. 부장님 사모님께서 미안해, 나는 공주야 애교를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우리가 미나공이라고 그러거든. 자, 미. 미치겠다. 남자친구 집에서 나. 나도 모르게 방구가 나왔다. 다행히 남친은 모른다. 근데 공. 공기청정기가 돌아갔다. 확인. 센서가 빨강색인 거지. 그럼 부장님이 마당발이야. 마당발 돼? 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 당당하게 춤을 췄다. 발. 발가벗고. 형 기억 안 나? 어제 술 마시고. 나야? 어. 야 그 막 덜렁덜렁 했겠네. 근데 원래는 덜렁덜렁인데 형은 워낙에 이게 작으니까. 내가 지난주에 형 1cm라고 했잖아. 양. 양선일은? 선. 선계. 일. 1cm다. 내가 진짜 야, 네가 봤냐고. 야. 원 덜렁덜렁해서 덜하고 렁이 없는 거지. 덜 끝. 덜 맞아. 달 아니야. 달랑 아니야. 덜. 우리 가면은 인사말 할 거야. 인사말. 인사말. 이거는 형은 좀 공감 못할 수도 있거든. 아 그래? 어 한번 해볼게. 어 알았어. 자 인. 인간이 아니다. 사. 사람이 아니다. 말. 말보다 크다. 거기가. 말보다. 오, 야. 형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야. 1cm가 아니고 내 얘긴데. 말이 거세하면 뭐 형이랑 비슷할 수 있지.
아 그렇게까지 가야 돼? 어, 나는? 그치.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족밥. 아 족밥이야? 어, 알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나사 돼? 나사는 내 형한테 뭐 얘기할 거 있거든? 내가 그 이행이식으로 해줄게. 자 준비됐어. 알았어, 해봐. 준비를 안 해? 어. 나. 나 여자친구 생겼다? 오. 사. 사진 보여줄게. 이쁘지? 내 동생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 이 양아치 새끼야. 야, 야, 넌 백수 주제. 야, 내 동생이 무슨 야, 야, 이 새끼야. 너 형 하나도 안 닮아서 이뻐. 우리 부장님하고 내가 다음 주에 절을 간단 말이야. 거기 갈 때마다 부장님이 물어보는 게 있는데 내가 이거는 뭐 청기와. 청기와? 내 홍대에 내 청기와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짜놓은 거 있어. 아 진짜? 어. 그럼 내가 이거 녹음한다. 응. 어? 녹음해. 청기와 써먹을게. 어. 청.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다. 비.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러지? 와. 와이프 친정 같구나. 와이프 친정 같. 어. 야 벌써부터 설레도 기분이 너무. 야, 야, 나 오늘 밤새 게임해야겠다. 자 그러면은 부장님이 등산 간 다음에 항상 우리 음식 준단 말이야. 어. 그게 바나나야. 바나나. 빠. 바보같이 이제야 얘기하네. 우리 결혼하자. 나. 나 집도 있고 나 차도 있고 나 모아놓은 돈도 많아. 그리고 나. 나 애도 있어. 대박. 진짜 어때, 대박. 어때? 야, 나 난리야. 순진하겠지? 우리가 항상 외국 바이어들이랑 하잖아. 그럼 이번에 러시아야. 러시아. 약간 그 엄마와 아들의 대화? 운 띄워줄게. 러. 너 일로 와봐, 아들. 시. 시도 때도 없이 야동이나 보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아. 아빠 거야. 야, 나 걸렸거든. 어때? 어 걸렸어. 걸리는 적이 어. 이거 이 느낌이구나. 아빠 거라고 해 그때. 아빠 거 내 아빠 거라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야 그러면은 우리 부장님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야 니들은 일하다 내가 헌신짝처럼 버릴 거야 이런단 말이야. 헌신짝 해봐. 헌. 허니문에 가자마자 신. 신랑이 바지를 벗었네. 어머나. 짝. 짝불알이네. 짝불알은 여기서 하는 거야? 어. 다음 주에 부장님 아들이 결혼식이란 말이야. 결혼식 삼행시 해봐. 이 지랄한다고. 결혼식으로 해줘. 결혼식. 결혼식. 그럼 어. 결혼식은 내가 약간 여자 공감? 알았어, 여자들이 결혼식. 웃을 수 있게. 알았어 알았어. 어. 결혼식. 오케이. 결. 결혼하기 전에는 혼. 혼자 밥 먹고 항상 하는 일이 있었어요. 시. 시코땡이요. 야, 야 결혼 우리 부장이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차도남이래. 차!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빠. 도! 도시락 다 쌌어. 밑으로 내려갈게. 어! 오빠! 큰일 났다! 남! 남편한테 걸렸어. 빨리 도망가! 나 지금 뭔지 모르는데 어. 웃다가 설렐 뻔했다. 그래? 나도 도망... 야, 그래.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 야, 너무 재밌는데? 그럼. 맞, 진짜 마지막. 부장님이 항상 시키는 게 내 이름으로 삼행시 시키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형 이름? 어. 형 딱 보자마자 내가 생각한 게 있거든. 형 처음 딱 봤을 때. 양선일이니까 양. 양선일은? 선. 선계. 일. 1cm다. 내가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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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봤냐고, 야. 봤냐고, 내, 야. 우리, 야, 우리, 우리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건데. 너 1cm 작으니까. 너는 헌신짝이야, 형은. 빨리 가, 이제 말 끝났으니까. 아니, 말이 끝난 게 아니라. 나 대학원 다니는 거 아니지? 대학원 다니는데 이번에 논문을 뭘 쓰라는 줄 알아? 나 국어과잖아. 어. 삼행시로 논문을 쓰랜다. 삼행시로. 와. 그 인터넷에 있는 거 베끼면 금방 걸릴 거 아니야. 내 거 베껴. 그러니까 너가 좀 알려줘. 내가 그대로 해서 논문 쓸게. 등록금 나한테 내고. 아 등록금까지 내야 돼? 나한테 내야지. 그래 돈으로 줄게. 그 대신에 너 삼행시 제대로 지어줘.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그 거기서 논문 제시어 받아왔거든? 이거 말할 테니까 네가 한번 삼행시 지어줘라. 그래. 뭔데? 먼저 어물전. 첫월급 탄 날 있거든? 어. 그때 내가 어머니랑 잠시 나왔던 대화에서 발췌. 어. 어머니, 저 돈 많이 벌었어요. 필요하신 물. 물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필요한 게 뭐냐면 전. 전자담배야. 야, 어머니 아직도 드시는구나. 자, 두 번째가 노하우. 유머 책에서 본 거거든? 아 깔깔 유머? 약간 그런 느낌이야. 깔깔 어, 유머진 느낌. 어 알았어. 노. 노답이다 노답. 하. 하 진짜 더럽게 못생겼네. 저 여자 아는 사람이야? 우. 우리 엄마야. 탈룰라네. 탈룰라.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네. 그치. 그럼 모니터. 여자친구랑 연애할 때 수영장에서 한강 수영장에서 있었던 얘기거든?
뭐? 뭐 하고 있어 오빠? 수영해야지. 니 이리 와봐. 어? 수영복에 실밥 튀어나왔다. 에? 털. 다 털이네. 그러면 다음 거 전월세.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어릴 때 잊을 수 없는 얘기 해주게. 전 전부 올라게 해준다고? 월 월급날 아버지가 집에 세 세컨드를 데려왔다. 근데 아빠가 더 놀랐어. 왜? 엄마가 이미 세컨드를 데려왔었거든. 사진전. 형 요즘 여자친구 있나? 나 없지. 와이프만 있지. 아 와이프 있어? 어. 여자친구는 없어. 그래? 그럼 소개 좀 해줄까? 그래 알았어. 그럼 사진전. 내가 삼행시로 형한테 소개해줄게. 사. 사귀는 사람 없어? 형 그럼 내가 우리 누나 소개해줄게. 진. 진짜 유명한 아나운서 닮았어. 전. 전현무. 우리 누나. 너희 누나 전현무 닮았냐? 수염까지 닮았어. 아 수염도 났어 누나인데? 어. 이제 이행시 몇 개만 하면 끝나고. 아 이행시가 있어도? 이행시. 오케이. 요 군대 시리즈로 이거 해가지고 어. 2병, 1병, 3병 요걸로 해달라고 지금 거기 써있었단 말이야. 어. 2병 먼저. 어. 2. 이제 우리 사귀는 거야? 병. 병장님 왜 그러십니까? 아 병장이 사귀자고 한 거. 그럼 1병. 1병. 1. 1병 때부터 병. 병장님을 사랑했습니다. 둘이 이루어졌네. 어. 그럼 3병. 3병. 아 이거 소리 없이 돼? 이건? 이거는 다른 느낌. 어 다른 느낌으로 어. 알았어. 3.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은 없나? 병. 병원 가서 물어봐 임마. 혼자 인게 무서워 난 이처질까 두려워. 앱이랑 3회? 이행시야 이거. 건조 한번 되냐 건조? 형한테 주는 메시지거든? 나한테? 어. 건조? 어. 오 알았어 이거 그럼 바로 들었고 이거 끝내면 되겠다 자. 건. 건강한 신체. 어. 조. 조로. 내가 애가 어떻게 생겼는데 조를 빨리 생겼겠지 빨리 빨리 생겼지 그 사장님이 예시어를 줬단 말이에요. 네가 사회 잘하잖아. 응. 그 다음에 알려줘. 내가 가서 할게. 예제시어가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잘생긴 그 남자 리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생긴 그 남자는 고 고자다.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없는 거야. 어 세상은 공평해. 울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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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려보. 어. 근데 또 전 여친이 좀 생각이 나는데 실화를 좀 섞어갖고. 울려보. 응. 알겠어. 울. 울면서 찾아온 전 여친. 여. 여친이 너무 힘들다며 나에게 한마디 했다. 보. 보험 좀 들어줘. 여친이 보험왕이었어. 내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너를 그냥 다리를 걸쳐놓은 어. 거네. 종신. 아. 마누라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어. 평생 못 이겨도 대박인 거 알았어. 네 번째가 우리 회사 최대 라이벌이 아마존이야. 아마존. 어. 아 아이들 옆을 지나가다 눈이 마 마주쳤다. 존 존나 맞았다. 아. 무서워. 초딩한테 맞은 거야? 존나 맞았어. 야, 우리 회사 모델이 최지만이거든 야구 선수. 최지만? 최지만 야구 선수. 최 최면에 빠져듭니다. 지 지금 당신은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만 만져도 돼? 형이 맨날 하는지 형 머릿속에 맨날 들어있는 거. 와 뭐, 도움말. 이거 내가 아까 커피숍 갔을 때 약간 경험을 토대로. 보 도도하고 청순한 그녀가 내 앞에 있다. 붐 움직일 때마다 익숙한 향이 난다. 이 향은 바로 말 말보루 레드. 독한 거 펴 독한 거. 웃을 때 진짜 맞겠다. 누가 그냥 그래갖고 그냥 꼬티냐. 이거 웃는 사람들은 100% 말보로 레드 피는 사람이지. 어. 야 웃음소리 웃음소리 어디서 들리는데. 한마디 대한민국 할머니들의 신금을 올려줄게. 한 한씨 할머니의 마 마지막 소원은 디 디컵이 되는 거야. 한씨 할머니 한씨 할머니의 꿈은 통일이 아니라 D컵이야? 그렇지. 야, 옛날 저...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몸이 이런 꿈. 만우절. 우리 회사 이벤트 제일 많이 하는 날이 만우절. 만우절. 만우절 이거 돼? 내 친구 그 곽대현이라고. 그럼 내가 얘 삼행시를 내가 뺏어가서 한번 해볼게. 만 만져봐 오빠. 우 웃기지? 절 절벽이야.
절벽이야. 현멸? 아, 바트가 똑같은. 그치. 오. 울지 마. 마지막 수원이 D컵이 되는 거였지. 아, 그 친구 한씨야? 한씨 할머니야? 어. 다음 달에 우리 형 큰형 결혼하거든? 큰형 결혼이야? 그땐 봉투해라. 큰형 듣자마자 내 이행시가 하나 또 떠올랐거든. 이거 이 이행시는 형한테 바칠게. 큰. 큰일이다, 형딸. 형. 형딸 맞아. 야, 야, 우리 딸은 괜찮아. 야, 비아가 얼마나 이쁜데. 야, 형 비아가 너는 진짜 지금 이리 와봐. 왜? 야 이거 봤어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제약회사에서 이거 뭐 삼행시 한다고 지금 이벤트 한다고 내놨는데 이거 1등 하잖아? SUV진데 삼행시 제일 잘 지는 사람한테 SUV. SUV를 준다고? 수입 SUV. 도전. 근데 네가 알려주면 내가 해서 타볼게. 그럼 내가 타면은 내가 타던 차를 널 줄게. 내가 알려준 걸로 형이 받았는데. 어. 형 타던 차를 나 준다고? 내 바보야? 너가 신용불량자라 아마 여기 저기 안 될 거야. 아, 그거 나 잡혀가나? 어, 잡혀가지. 아니, 너는 접수 자체가 안 돼. 중고차 줘? 그래, 내가 줄게. 알았지? 어. 그럼 제시어 여기 나온 거 갖고 네가 삼행시를 해줘. 첫 번째 게 아래 턱. 어, 이거 약간 내 실화거든? 어, 실화? 옛날에? 어, 알았어. 실화를 해줘. 아. 아름다운? 네. 내 여자친구는 턱. 턱 수염이 났다. 어, 대박인데? 어. 대박. 베렛나루도 나고. 베렛나루가 났다고? 겨드랑이부터 이어졌어, 이렇게. 아, 털이 이렇게 이어졌어? 이어졌어. 쏘가리. 오케이, 이거 약간 친구들 간의 약간 대화 느낌? 어, 대화 느낌. 쏘. 소주나 한잔 하러 가자. 아니, 안 가. 가. 가자. 내가 소고기 한잔 살게. 리. 리얼리? 영어를 여기다 넣었네, 영어로. 생각 못했지. 자, 다음 거 신세대대. 군대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신. 신난다. 양일병. 소개팅 시켜준다고? 세. 세상에서 너네 누나 제일 이쁘다며. 사진 봐봐. 대.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우리 누나 봤냐? 어. 아까 얘기했잖아. 턱수염 난 여자친구. 어. 형네 누나야. 새끼 미친놈이야. 너 우리 누나만. 턱수염 잘 맞네. 좀 이따. 넌 좀 이따. 누나가 더 많이 났다. 아니야. 자, 다음 거. 우엉 이행시. 어. 우. 우리 누나 얼굴은 엉. 엉망이다. 또 우리 누나 얘기냐? 그거 대가리 박아야지. 아. 대가리 박아! 지자체. 상황극으로 한번 해볼까? 어, 상황극으로? 어, 해봐. 지. 지금이야. 자. 자기야. 채. 채찍으로 때려줘. 네 취향이구나. 어. 바로 이 취향. 그래? 나도 좀 알려줘라, 나중에. 채찍으로 때려줄까? 아니야. 내가 때려줄게. 아, 그래? 어. 다음 거. 어. 구운몽. 구. 그래, 자기야. 운. 운동하더니 힘이 좋아졌네? 몽. 몽둥이로 때려줘. 채찍 다음에 몽둥이로 가는 거야? 어. 팔토시. 우리 동네 얘기해줄게. 어, 동네. 동네 얘기. 어. 팔. 80 먹은 옆집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토. 토할 것 같다. 매일마다 시. 시술을 입고 있다. 어. 할아버지가 시술을 입고 다니는 거야? 어. 그 할머니가 채찍으로 때리고 있어. 아, 할머니가 채찍으로 때리고. 어. 몽둥이 그 다음에 때리고. 어, 사막이 난 할머니가 아, 때리고 있어. 니네 동네는 딱 그렇구나. 어, 어. 이거 다음에는 요 세 개는 자유 주제거든? 자유 주제? 아, 제가 자유 주제면은 어. 나 삼행시 전공한 거 알지? 어? 대학교. 너가 어디 대학교 나왔지? 버클리움대. 아, 버클리움대 삼행시학과 나왔지? 국어 삼행시학과. 아, 국어 삼행시학과. 어, 버클리움대. 어. 이 애들이 아. 프레젠테이션 할 때 발표한 거 내가 좀 연신내 살던 애 있거든. 연신내 살던 연신내? 애. 연신내? 어, 연신내에서 통학하던 애 있어. 어. 버클리움대까지. 그 연신내? 어. 그럼 내가 운 띄워 줄게. 연. 연인끼리 아주 알콩달콩하네. 신. 손인가 봐. 네. 내 남편이네. 야, 이 새끼야. 피곤해. 어. 머리털 다 뜯기는 거지. 어. 내 남편이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네. 그치. 대박이네. 어. 두 번째 게. 이번에 외계인. 외계인? 어. 왜? 외계인이 내려온다. 걔. 계속 내려온다. 인. 이제 올라간다. 아, 웃기긴 한데 좀 허무한데 이건? 좀 허무해? 어, 좀 약간 좀 약한데? 그러면은 어. 걔가 2학기 때 오행시로 만들었더라고 이거를. 뭔데? 외계인이다. 아, 외계인이다로 오행시? 어어. 왜? 외계인이 내려온다. 걔. 계속 내려온다. 인. 인제 올라간다. 이. 이 시벌놈들? 다. 다시 내려온다? 아. 다시 내려오는 거야? 다시 내려오는 거지. 나쁜 놈들이구나. 어, 올라갔다 어. 다시 내려. 이행시인데 어. 10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아, 10월. 10월. 그럴 때 10월. 시. 시어머니가 결혼식 날에 며느리를 꼭
이끌어안으며 말씀하셨다. 뭘? 웰컴 투 시월드. 김치 담글 줄 아니? 애미야 국이 짜다 이거네. 애미야 국이 짜다. 어, 맹물 먹으면서도 애미야 맹물이 짜다 이거. 그치. 요 다음 것도 이행신데 뱃살. 이건 내가 글로 어디서 봤거든? 어. 노래로 좀 살려서 한번 해볼게. 어, 이거 노래로 살릴 수 있다고? 어, 어. 뱃살을? 뱃. 뱃걸. 살. 사랑은 국걸. 나이스인데? 나이스? 야, 이거는 어. 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살리지? 어, 어. 야, 이거는 뱃걸. 사랑은 국걸. 턱에 수염 난 걸. 어. 시외 내조 사행시를 이걸 엮어서 해달라고 써있는데? 시외 내조 사행시. 시외. 시. 시벌? 왜? 외롭다. 이게 짧게 되네? 짧게 되네? 형 보면서. 아, 내 외로 보여서. 아, 그렇지. 어, 나는 뭐. 넌 내, 우리 누나 만나면 되니까. 내조. 내. 내 인생은? 조. 존나 외롭다. 아. 연달아 이게 되네. 어, 어떻게? 딱 이어지지? 막 엮어야 되는데 이거 사행시. 사. 사랑해. 행.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 시. 시리야 고마워. 완전히 혼자 시리랑 대화하는 거지. 시리랑 사귀는 거구나. 어, 어. 시리한테 까이고 사랑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나쁜 놈이네. 비커. 비커가 아니라 비이커. 이거는 지금 너무 내 실화만 얘기했잖아. 어. 형네 형수님으로 내가 좀 빙의를 좀 해볼게. 어? 우리 와이프로? 형네 형수님으로. 비. 피라 먹을로. 이. 이게 커. 커진 거냐? 야, 내 거 얼마나 커? 그, 야, 아, 커진 야, 거야? 이만해, 이만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어? 너 이거 내 거 봤어? 이만한 거지? 치마 짧은 거 이거 보여줘? 몽둥이 하나 줄까, 오빠, 이거 그냥. 우리 횟집으로 회식 자주 가거든? 횟집? 그거 메뉴 보고 한단 말이야. 어. 어. 야, 특이하네. 도다리. 도다리? 오케이. 어, 됐어? 어, 입력 됐어? 아, 됐어, 오케이, 됐어. 도. 도다리처럼 생긴 거 같기도 하고. 다. 다금바리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 뭐 얘기하냐고? 리. 네 얼굴. 아, 형 얼굴. 어, 아, 기분이 나쁜데 삼행시가 되네? 다음 거, 어. 다음 거 생각하지 마. 응. 이유식. 아, 이거는 약간 그 충청도 느낌으로 내가 한번 해볼게. 어, 충청도 느낌. 어, 해봐. 자, 이. 이장님,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유. 육이서 식 식초 냄새 나요. 식초 냄새 나요. 약간 야 이유식이 그렇게 된다고? 아니 육이서 아 하지 마. 아 내 거야? 방금 짠 거야. 확 올라오더라고. 내 거야 내 거. 마스크를 여기다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마스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방으로 해줘. 노래방. 노. 놀라지 마라. 네. 내 입에서 방. 방구 냄새 나. 노래방에서 그게 돼. 나 이것도 지금 짠 거야. 이야기. 생각하지 마. 이. 이 자식이 미쳤나. 야. 야. 남자끼리 어딜 만져.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기. 기모띠. 와. 기모띠. 기모띠가 나오네. 야 이야기에서 기모띠로 흘러가는 센스 보소. 이거 미쳤네. 우리 부장님이 좋아하는 소설이 그 손오공 나오는 소설이야. 어. 여의봉. 여. 여보. 큰일 났어. 부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봉 봉알이 터졌대. 어, 내가 감동 왔다 지금. 감동 왔지. 감동이 응. 봉알서부터 올라왔어. 봉알에서부터 올라왔어. 어. 응. 가까이. 이거는 약간 남녀 상황극으로 갈게. 가. 가만히 있어봐. 오빠 요즘 운동해? 까. 까봐. 장단지가 왜 이렇게 딱딱해? 이. 이거 장단지 아니야. 그만 만져. 더 딱딱해지잖아. 미쳤다. 응. 장단지만한 장단지 그, 여기 지금 장단지가 아니었네. 어. 이렇게 만졌는데 어, 장단지가 어디, 아닌 거야. 아, 아니, 김호띠. 아저씨. 아. 아 선일 씨. 도대체 제가 어디가 좋아서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저. 저 그게 다른 건 아니고요. C컵이요. 야, 내가 나중에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마지막 거는 미리 내려야 돼. 미. 미련 버려. 그런다고 여자친구 안 돌아와. 이제 끝이라고. 리. 이제 네 여친 아니야. 남이야.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 네. 내가 만나도 되냐? 너였구나.
됐구나. 너가 내 여자친구 그때 그거 너지 새끼야. 야, 뭔 소리야? 너지 새끼야. 형을 너이 새끼 형이. 형 여자친구 다른 발이라면 못생겨서 안 만나. 야, 형 여자친구 못생겼다. 장단지가 이거 아니라니까.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게. 허니 있잖아, 허니. 허니 오기로 했어, 허니. 어, 오랜만이요? 어, 오랜만이요? 야, 허니가 이번에 우리 회사 취직했거든. 어? 드디어 했어? 어, 했어. 우리 회사 알지? 진급할 때 삼행시 시키는 거. 거짓말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삼행시 시켜? 너 그래서 진짜? 저번에 했을 때 했어, 못했어? 못했지? 못했지. 와. 내 삼행시 선생님이 있다고 얘기해줬거든. 야, 나 좀 알려주라. 진급하고 싶어.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네가 좀 알려줘. 나 좀 밥 좀 사. 술 사고 술 쏠게. 술 살 거야? 어. 그래? 알려줘요? 야 좀 일로 와라. 일로 와서 글로 와. 어 일로 와. 일로 와서 좀 적어가. 일단 녹음 누를게. 어. 야 너 제시어 받아왔지? 이거 돼? 뭐? 사이다. 사이다 되지. 사. 사랑해 우리 여보. 니. 이쁘다 우리 여보. 다. 다 구라야? 대박이지. 어? 뭐. 이거 지금 애드립이야? 애드립. 어. 뭐 대본 없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바로 나와. 토마토 돼? 실제로 들은 거. 약간 남녀 상황극으로 해볼게 이거. 토. 토요일에 어벤져스 봤잖아. 마. 말해봐 자기야.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 토. 토르 엉덩이. 어때? 근데 그게 뭔 줄 알아? 이 형이 토르 엉덩이 기억난대. 아... 이 형 취향이 좀 그렇잖아. 난 좀 거기 좋아해. 아 형 그렇게 쳐다보지 마. 하지 마. 핸드폰 배경화면이 토르 엉덩이로 해놨어. 줌 땡겨가. 이 형이? 어. 그럼. 골 거기 딱. 나이테. 나. 나 누구 닮은 거 같지 않아? 이. 이승기 닮은 거 같지 않아? 맞지? 이승기 닮았지? 태. 태이. 봐봐. 이 형. 아니요 돼? 이 형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형수님이 이 형한테 할 얘기. 어, 상상하는 거야? 내 일로 하는 거야? 어, 형수님이 나이 먹고 나중에 미래에 해봐. 그래? 어. 아!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니! 이 양반이 젊을 때부터 어? 요! 요만해! 아, 형수님? 요만해! 아니야, 이거는 요만해. 뭔가 오해가 있네. 오해라고? 오해가 있지, 요만하거든. 저랑은데? 너 배우면 너도 할 수 있다니까. 나도 좀 많이 늘었어. 이 형, 에이 형 거짓말하지 마. 겁나 못했잖아. 야 우리 회사에서 과장급 되려면 삼행시 잘해야 돼. 나 지금 많이 늘었다니까. 아, 늘었어? 난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 형 법인카드 줬다며 삼행시 잘한다고. 아 그럼 난 나만의 스타일 있지. 그러니까. 형 그럼 나 기습 공격한다. 내 스타일로 해볼게. 내 스타일로. 형 고무신 고 고립되어 있으니 너무 무 무섭다 나가고 싶다 신 신바트 아, 자위상. 아,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니네가 처음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게 중독되면 못 빠져나오는 삼행시야. 그럼 그래? 신바트가 그냥 나오는 거야? 미안해, 돼? 미안해? 미안해, 봐. 미. 미. 미리 말하지 그랬어. 안. 안 돼. 그 말 좀 그만해. 해. 해리포터. 뭐지, 이게? 좀 병맛이. 나 지금 웃음소리 들은 거 같거든? 웃음소리? 오, 웃음소리. 비웃음소리야. 바로 갈 거야? 해봐, 뭔데? 냉장고. 냉. 냉장고에서 꺼내줘. 장. 장갑 끼고 꺼내줘. 고. 고두심. 뭐라고? 뭐야? 건강한 웃음. 아니, 냉장고에서 고두심이 나온다고? 이게 지금. 일당배. 일당배? 일. 일어나자마자 생각해봤다. 당. 당체 왜 돈이 안 모이지? 왜 그러지? 아, 나. 백. 백수였구나. 어때? 아, 자기 인생이야, 자기 인생. 백수. 이것도 싫어요. 수신호. 수신호 얘기하는 순간 내 친구 생각났다. 내 친구 얘기해줄게. 수. 수려한 외모에. 신. 신과 함께 나온 주지훈을 닮은 내 친구는 요즘 뭐 하는지 알아? 호. 호빠 선수. 아. 무슨 선수? 호빠 선수. 토르 엉덩이가 딱 있더라고, 지금. 형, 나 그렇게 쳐다보지 마, 진짜로. 엉덩이 쳐다볼 때 똥 싸버려. 오산적인데? 이행시 우산 우 우리 와이프는 산 산적이다. 어때? 나 봤잖아. 어. 나 형한테 하나 가. 나한테 다시 와봐. 아까 너 중독된 거 지금 다시 나 지금 바로 해줄게. 고양이 고 고소하다. 양 양념 뭘로 한 거지? 이 이봉주. 아 이게
뭉쳐야 찬다 이 봉지. 이건 나온 거지. 그럼 양념이 뭉쳐 있는 거야? 뭉쳐야 찬다.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삼행시야. 무슨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 지금 방금? 우리 대화를 누가 엿듣고 있는데 내가 웃음소리를 들은 것 같아. 아니 지금 이분은 중독돼서 나갈 때 나한테 지금 전화번호 물어볼 기세. 전화번호 물어볼 기세. 사이트 막 그런 사람이 있어. 형 지금 제일 신나 보여. 끝났어.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게 안 된다니까 이제. 너도 빨리 들었을걸? 윤. 윤공주. 토. 도라지집 매워. 현. 현대백화점. 아 하지 마. 나 아직 괜찮아. 어우. 여왕. 어 이것도 상상하면서 들어봐. 여. 여기 어깨에 이 큰 거 뭐야 오빠? 왕. 왕비드? 어. 이 형. 이 형. 아 또 또 나야. 또 나야. 아, 너무 집요한데. 야. 여기는 보증. 어. 머리에서는 왕비듬. 와, 이 정도면 나 사회적 생활이 힘들지 않니? 이 정도. 이것 때문에 거리두기 해야 돼요. 아, 거리두기. 거리두기 해야 돼요. 회사를 다닐 수가 있나? 이 정도. 집에 두기 해야 돼요. 어떻게 바닷가도 나오면 안 돼. 개발. 개. 개랑 이 형이랑 공통점이 뭔 줄 알아? 항상 발. 발정나 있어. 아, 그것도 나야? 어. 난 발정기구나. 난 지금 발정기구나. 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 야. 마지막 발정. 마지막 발정. 아, 이제 죽는 거야, 이거? 어, 그렇지. 하루살이네? 맞아. 이거 할게. 어. 거기. 거기. There. 거. 거기가? 기. 길다. 아, 이거 내 얘기다. 내 얘기야. 아, 내 얘기야. 내 얘기야. 내 얘기야. 내 얘기야. 너한테 내 얘기 했으니까 내 얘기 아닐까? 형, 내 얘기라고. 아, 네 얘기야? 그래? 내 얘기일 것 같은데. 나 머리카락 얘기한 건데. 여기. 이 형네 형수님이 이 형한테 하고 싶은 얘기거든? 어? 여. 여기. 기. 길어지는 수술하고 와. 아, 싸우지 마. 아, 싸우지 마. 길어지는 수술. 야, 길. 길어질 게 없나? 이만. 부장님이 그 바이어가 잘 쓰는 그 단어들 내가 알려줬거든, 부장님이? 고모부 되냐? 바이어가 이 말 자주 쓴다는데, 고모부? 고모. 고모 실화로 내가 삼행시 한번 해줄게. 띄운다? 고. 고모랑 고모부. 뭐? 뭐 하다 만났어? 어떻게 만났냐면 부. 부킹. 부킹이네. 고모랑 고모 부킹에서 만났거든. 부킹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신 거네. 부싸움 할 때마다 그 새끼 죽여버린다고. 누구? 돼지 엄마. 아 소개시켜줘가지고. 웨이터 죽여버린다고. 야, 야 바이어가 전공이 국어과라서 국어원에 뭐 많이 다니고 그랬대. 국어원으로 국어? 되냐? 우리 국어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 어. 그걸로 한번 해볼게. 국. 국어과 교수님. 어.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원. 원나잇. 야 원나잇. 국어과 교수님. 어. 아침 수업하면 맨날 늦어. 솔직히 말해. 꾸벅꾸벅 졸고. 니네 고모부가 국어과 교수님이지. 근데 바이어가 뭐만 하면 항상 오리발을 내민대. 우리 젊은 시절 우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오! 오늘 홍대 가자고? 왜 이렇게 전투력이 좋아? 돈 생겼어? 리. 이유가 뭐야? 발. 발정 났어. 아. 대박이네. 어. 어제도 왜 홍대 가자고 한 거야? 발정 났어? 아직도 그래? 아 이제 취향이 좀 바뀌어서 난 남자가 더 좋아. 아 어제 홍대 남자 많다고. 그렇지. 아 그래? 아 이거 알았어.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삼행시. 이게 버릴라 그냥. 삼행시 해줘. 삼행시. 삼행시 알았지? 삼행시. 프라다 돼? 프라다 되지. 내 싫어한데. 어. 해볼게. 푸. 프라다 루이비통 구찌 여자친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뽑아줬다. 라. 나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다. 납작퉁이야. 27,000원. 말미 잘 돼? 옛날에 형한테 들었던 얘기거든? 형 여자친구한테 내가? 했던 얘기. 말. 말 나온 김에 사과할게. 미. 미안해. 잘. 잘 안 서서. 내 얘기야? 응. 아 이건 내가 웃을 수가 없는 게 어. 그때도 이미 남성이었어. 그때는 안 돼. 근데 지금은 되게 잘 돼. 아 그래? 이보게 이행시 가지. 이행시? 신사 어떤 거야 신사? 신사는 형이 좀 좋아할 수 있겠다 이거. 어 신사? 어 신. 신체 중에 어디가 가장 자신 있냐고요? 사. 사타군이요. 보자. 아 일단 보자. 아 일단 봐봐. 보고선 얘기하자고. 아니 이거 네가 얘기한 거니까. 여기 한번 볼래 여기? 아 그건 아니야 안 보여. 어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미친 사람 아니야. 아 농담이 다 지금까지 농담이었어. 내가 난 와이프 좋아해. 와이프 그래. 사랑하고. 와이프 남자야? What? 생긴 게 그렇지. 진짜 성은 여자지.
그 사람 바이어가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와가지고 내 이름을 선일량이라고 그래. 성을 뒤로 뺀단 말이야. 오, 야, 내가 항상 형한테 좀 느끼던 거를 해줄게. 선일량으로? 어. 선! 선하게 생겼지. 일! 1등 신랑감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 양! 양아치야? 양아치는 내가 그게 양아치. 양아치야. 자, 두 번째 제시어. 아주대. 아버지가 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준 건? 대. 대머리였다. 대머리야? 어. 대머리. 와. 누나한테도 물려줬대. 누나도 대머리야? 누나도 대머리. 대박이네. 어. 다음 거는 이병헌. 이병헌 내가 아까 아침에 치과 갔거든? 어어. 치과에서 보는데 실화 얘기해 줘. 어, 이병헌? 어. 알았어, 알았어. 이. 이가 아프다고? 병. 병원에 간 할아버지가 간호사에게 헌. 헌팅을 시도했다. 헌팅을? 헌팅. 여기는 신경이 죽어가는데 딴 건 살았네? 그치. 와, 어. 나이 먹어도. 틀리면 이렇게. 나이 먹어도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진짜 털더라. 이야, 제대로. 좋다, 할아버지. 어. 좋아. 다음은, 오나미. 옛날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어? 생각이 좀 나는데? 실화야? 오. 오빠, 솔직히 얘기해줘. 나. 나보다 아이유가 조금 덜 이쁜 거 같지 않아? 미. 미친년? 미친 거지. 그걸 어떻게 비교해? 어. 자, 다음은 요거 이 두 글자인데 이거 되냐? 이거는 뭔데? 단어가 아니라 우악. 우악. 우악? 어, 우악. 이거 어제 우리 집에서. 어. 어, 실화야? 실화. 어젯밤 실화. 어. 오, 알았어, 알았어. 우악. 우. 우리 와이프가 코를 곤다. 악. 와악. 와악. 야, 와이프가 코를 그렇게 곤다? 코를, 야, 한번 들이마시자. 어. 와악. 와악. 살짝 죽었나 잘 코 이렇게 대봐. 장지갑. 또 내 실화. 어, 네 실화 해봐. 장. 작년에 결혼했다. 어? 어 맞아. 지. 집에만 가면? 갑. 갑갑하다. 집에 가면 누구 있어잉 항상. 어, 집에 가면 밤에 와악. 아 그리고 와악. 고개 돌려버리고 또 꺾어서 딱. 아 큰일 났다. 퇴사. 퇴사. 이거 이행신도 이거 되냐?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퇴. 태국 사람이 인사를 한다. 싸. 사우디캅. 꽁캅. 낙낙. 낙낙. 아빠요 낙낙. 쌀쌀해주세요 낙낙. 사우디캅. 사우디캅. 자 그럼 다음 거는 손발. 이거 어. 내가 약간 상황극으로 해볼게. 남녀 상황극? 남녀 상황극? 남녀 상황극. 알았어. 손발. 손. 손으로 만지지마 자기야. 발. 발로 해줘. 어? 야 이거 뭐야? 발로. 뭐야 두 손으로 안 하고 뭘 어머 이게 발로 그게 가능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어? 그거 축구. 아 축구! 손으로 만지면 안 되잖아. 아 나 발로 하라고. 나 딴 거 생각했네. 어 완전 쓰레기네 이거. 아 나만 쓰레기였네. 큰일 났네. 다음은 축사포. 축. 축하합니다. 사. 40살에 드디어 포. 폭염수술 하셨네요. 아 나이 마흔에 그걸 한 거야? 왜 아직도 안 했어? 나는 50에 하려고. 아, 50에 하려고? 어, 아, 그랬어? 아니, 아, 형은 포용할 게 없나? 너무 작아서? 아니, 아니야. 많이 작잖아. 아니, 아니야. 그건 잘못된 오해야. 현미경으로. 자, 다음은 2, 3, 1. 2, 1, 3, 1을 쭉 붙여가지고 2, 3, 1이라고 그러잖아. 2, 3, 1. 2. 리더십이 강한 3. 3을 사실 우리 할아버지는 1. 일본 앞잡이였다. 일본 앞잡이. 근데 너 삼행시를 너무 잘한다? 나 잘하지. 어떻게 삼행시 이렇게 잘하지? 내가 군대 저기 나왔잖아. 어디? 군대 특기 삼행시 뭐, 특기병. 삼행시 특기병이 있어? 응.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삼행시를 다 잘해? 중대장님이랑 사단장님이 했던 게 웃겨서 내가 적어놨거든. 어? 진짜? 한번 해볼까? 어 뭔데? 우르사. 우르사? 우르사 한번 해볼게. 우. 우와. 루. 루이비통 아니야? 이거 얼마야? 4. 4달러. 이거 짭이야. 아. 아재 감성. 4달러. 어. 아재 감성이야. 미군이시? 응? 미군이셔? 이거 애드립이야? 아니야. 4달러. 자. 그럼 마지막인데 요거 나이스 되냐? 나이스? 나이스 계속 내 얘기만 했잖아. 어어어. 형네 형수님이 굉장히 공감할 얘기야. 어 진짜? 어. 우리 와이프가? 형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공감할. 어 진짜 우리 와이프가? 어 알았어. 내가 운 띄워줄게. 응. 나는 이 한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살았다. 스 쓰지 않는 놈. 그래.
빨딱빨딱 얼마나 잘 미친놈이야 이거. 형 작잖아. 작은 거야. 아, 쓴 거였어? 마술이야, 매직, 매직. 아, 쓴 거 포경수술 못한 쓴 거야. 할리스 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20대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리 이 세상 최고의 커피 브랜드는 스 스타벅스. 아, 꺾은 거네. 꺾었지. 두 번째는 동시대. 동시대는 이거 내 친구 좀 잘생긴 놈 하나 있거든. 어. 내 얼굴을 떠올리면서. 알았어 알았어. 동시대. 동 동그란 눈 높은 콧대 시 시원시원한 입 모아놓으니 대 대가리가 존나 크다. 와. 아니 모아놓으면 이제 어. 아 그럼 이게 모아놓으면 그게 안 되지. 이야기. 근데 지난주에 지방 출장 갔었거든. 어 잠깐 친구네 집 갔었는데 거기서 겪은 실화로 얘기해줄게. 이 이틀 동안 친구네 집에서 생활을 했다. 야 야식까지 챙겨주시며 친구 어머님은 내게 말했다. 아휴 기 기생충 같은 놈 집에 안 가냐? 그렇게 거기서 앵간하면 좀 그냥 딴 데 가지. 그 집만 계속 가네. 친구가 없어. 어 친구가 없군. 이해. 개신남. 개신남. 개신남 이거 돼? 두 여성분이 대화하는 느낌? 개 개 멋있다. 저 부부 봐봐. 실 신랑 진짜 멋있는데? 남 남편 아니네. 이거래 이거 이거. 맞네. 애도 있대. 애도 있대? 어. 애가 흑인이래. 아이가 흑인이야? 애가 흑인이래. 길았네. 오늘 내가 차 타고 운전하다가 어. 있었던 실화 또 얘기해줄게. 길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네. 많이 다친 거 아니야? 안 안에서 여자 내린다. 아이고 아이고 저 여자 좀 봐봐. 네 내 스타일이야. 피가 이렇게 철철 나오는데 와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네 스타일이야? 그치. 야 이거 앞에 거랑 연결되네. 남편 아니래. 아 남편 아니래? 남편 뒷좌석에 흑인이 있대. 아 그래 흑인 애가 있었다. 아 대하로 할까 천일염으로 할까. 천일염 할 거. 천 천사 같은 우리 와이프. 1 1년이든 100년이든 난 다시 태어나도 자기랑 결혼할 거야. 자기도 그렇지? 염 염병하고 있네. 부부가 그런 거지. 어. 그치 생각이지. 그치 이거 현실이 되게 반영돼 있네. 부부인데 하고. 만약에 한 명이 안 웃잖아? 남편 아니래. 못 웃으면 남편 아니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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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야 그러면은 우리 삼행시 끝나면은 그냥 센스 있게 빨리 이행시 해가지고 스피드로 막 빡빡빡 한단 말이야. 다 남자들끼리 가나? 남자들끼리 가지. 무조건 남자들만 다 터지게 해줄게. 아 진짜로? 오해. 오. 오늘 자기 생일이잖아. 오빠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해. 해도 돼? 야 알았어. 어. 야 두 번째 자두. 자.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오빠 어떻게 화 풀 거야? 두. 두 번 해도 돼? 대박이다. 야, 알아, 세 번째 거. 어. 세 번째. 사또, 사또. 사또? 사또. 해. 사. 사랑해, 자기야. 또. 또 해도 돼. 야, 이씨, 미쳤네. 야, 이거는. 어. 이건 남자들은 그냥 땡땡땡 부르겠다, 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남녀 간의 그. 어, 게임. 어, 게임? 게임 해도 되냐고. 어. 게임 하는 거 되게 싫어요, 여자친구들이, 남자. 어, 오징어 어. 되냐, 삼행시? 오. 오징어처럼 생겼네. 어. 징. 징그럽게 못생겼네. 어. 어, 맞아. 형 얘기야. 야, 이만. 그 턱깔, 니가, 야, 이씨. 너무 생겼어. 야, 이씨. 오징어가 잘 쳐준 거야, 쭈꾸미, 그냥.